주님 사랑 땅 끝까지 전하리.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7월 셋째 주 지구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그레이트 커미션의 비전을 되새기는 맷 2022 선교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 커넥팅 해외 선교와 블레싱 제주를 비롯한 국내 전도 사역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주보 안에 맷 2022 국내 단기 전도 사역지 리스트가 들어있습니다. 이번 여름 우리가 밟는 모든 선교지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맷 2022 국내 전도 블레싱 제주가 내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됩니다. 작년 32개 팀, 젊은이 21개 팀, 총 53개 팀 2,275명이 제주 땅을 밟으며 제주의 각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더불어 20일 수요일은 ICC 제주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블레싱 제주 연합 집회가 드려지며 이동원 원로 목사님의 말씀과 최성은 담임 목사님의 구원 초청, 게스트 혜은이, 송정미, 강주은 등의 귀한 찬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22일 금요일은 제주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한 블레싱 제주 다음 세대 집회가 제주 성안교회에서 드려지며 최성은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게스트 아난딜라이트 하다시 뮤직의 귀한 고백으로 제주의 젊은이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각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역과 수요일과 금요일 진행되는 제주 연합집회를 통해 제주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섬기는 모든 팀과 성도들이 깊은 은혜를 경험하며 안전하게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느헤미야 기도회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7월 22일과 29일 2주간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금요 느헤미야 기도회로 드려지며 저녁 8시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7월 22일 금요일은 윗 젊은이로 제주에서 드려지는 블레싱 제주 젊은이 연합집회와 함께 드려지며 7월 29일 금요일은 윗 청소년으로 청소년지구 수련회와 함께 예배가 드려집니다. 22일과 29일 2주간 저녁 8시에 드려지는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금요 느헤미야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구촌의 가들리 리더스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한 2022 하반기 지구촌 장학생 모집이 시작됩니다. 신청은 7월 26일 화요일 오후 5시까지 지구촌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선교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7일 수요일 향수예배와 파워 웬즈데이 예배에는 생명 존중의 기독교적 가치를 담은 언플랜드 영화 상영을 진행합니다. 당일 영화 상영은 현장에서만 진행되며 온라인으로는 방송되지 않습니다. 주변의 이웃, 가족들과 함께 영화 언플랜드를 통해 생명 존중의 가치를 되새기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3주간 진행된 미취학지구 여름축제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제이키즈, 예수님의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미취학지구 여름축제를 통해 예수님을 닮은 사랑스러운 아이들로 훈련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지난 2주간 진행된 2022 여름 바이블 페스티벌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의 다양한 현장 강의와 온라인 구약 소선지서 특강으로 말씀의 풍족함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지난 7월 13일 수요일 지구촌교회 분당채플에서 육군훈련소 전도지원을 위한 헌금전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모아진 헌금을 통해 코로나 상황으로 진중 침례식이 어려운 군 장병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복음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이 복음의 군사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2일 담임 목사님께서는 기독교 한국 침례의 총회에 관해서 열린 APBF 미디어 데이에 참석해 아시아 태평양 침례교 대회의 의미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전 세계 교회가 연합되고 복음 선교의 물줄기가 계속해서 열방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구촌 단신입니다. 작기 대면 단기 집중 과정이 7월 25일 월요일부터 4박 5일간 필그림하우스에서 진행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 광고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